지수가 엄마 딸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그래? 암튼 다들 웃겨. 겉으로만 쿨한 척하고. 엄마랑 얘기는 잘했어? 그냥 엄마 입장만 말씀드렸어. 많이 불편하지? 예상했던 일이야. 이런 일이 생길까봐 어른들이 우리 결혼 반대했던 거잖아. 현수 씨나 나나 곤란한 입장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힘든 건 어머니랑 아가씨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노력해보자. 어찌됐든 다 우리 책임이야. 그래, 나도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결혼할 때 아가씨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우리 지지하고 힘이 돼줬어.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히로시 문제는 지금으로선 별개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은 엄마랑 지수, 엄마랑 나. 우리가 엄마랑 갖고 있는 갈등을 먼저 풀어야 할것 같아. 히로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그래. 아가씨 많이 힘들 거야. 누구보다 그 마음 내가 잘 알아. 내가 좀 가볼게. 아니야. 오늘은 그냥 두자. 내가 내일 아침에 잘 얘기해볼게. 어쩌다 유민수가 이렇게 됐냐. 마누라한테 용돈이나 탓하는 신세대고. 아니, 이게 얼마야? 야, 용돈을 줄여도 너무 팍 줄였잖아. 줄이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네가 용돈 줄이자고 했을 때 난 대답 안 하고 침묵을 지켰거든? 침묵이 찬성한다는 뜻 아니었어? 어휴, 난 그런 줄 알았지. 야, 줄여도 너무 팍 줄였잖아. 어떻게 용돈을 20만 원씩이나 줄이냐. 부족하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자기 부족하지 않게 팍팍 밀어줄게. 자기야, 나 정말 자기한테 시집 잘 온 것 같아. 얘가 또 왜 이래? 자기 내 여고동창 정숙이 알지? 어제 정숙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밥값, 술값만 해도 100만 원 가까이 쓴다고 하소연하더라고. 아니, 그 남편은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쓴대? 그러게. 그래서 내가 말해줬지. 우리 신랑은 외식보다 집밥을 더 좋아하고 일 끝나면 바로 집으로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걔가 나 엄청 부러워하면서 시집 잘 갔다고 하는 거 있지? 거봐.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해줬지. 우리 신랑은 자기 용돈 줄여서 적금까지 드는데. 야, 뭘 그런 걸 잘하고 그래. 야, 그 친구 많이 속상했겠다. 그렇잖아도 전화 끊고 좀 미안했어. 자기야, 고마워. 나 나가서 밥 차려야 되겠다. 자기 준비되면 나와? 응, 응. 아이고, 자. 가만 있어봐. 뭐지? 이 당한 기분은? 뭐야? 참말로 용돈을 줄였어. 적금을 붓기로 한겨? 그렇다니까. 나한테 단식포라고 구박하더니 자기는 더 단순한 거 있지? 하여간에 남자들은 칭찬에 약하다니까. 그녀 그녀 아주 잘하고 있고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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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방 참 훌륭하구먼. 예? 미령이한테 얘기 들었어. 남자가 용돈 줄여서 적금 드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역시 우리 사원은 달러.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아니요, 참말로 훌륭하구먼. 야, 은지야, 현이야, 우리 훌륭하신 아빠를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리자. 네. 아이, 뭐 박수씩이나. 네. 아니요, 자, 아빠를 위해서 박수. 야, 그 지수 조카가 그런 독한 말 할 줄은 몰랐네.
속상해서 그랬겠죠. 지수 언니가 그런 사람인가 뭐. 너 안 늦었어? 다 먹었으면 일어나. 그래, 보물이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딴 생각하지 말고.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당신도 참. 아, 우리 시내가 무슨 딴 생각을 할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해. 모르지. 쟤도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무슨 소리 할지 몰라. 그때 주호일이 있을 때 나한테 막대 하는 거 못 봤어? 저 당신 말이야. 이번 일에는 제발 좀 끼어들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이럴 때 제3자가 끼어들어봤자 시끄럽기만 하다고. 그냥 당사자들끼리 조용히 오해가 풀릴 때까지 놔둬야 돼. 내가 왜 제3자야? 나는 기저귀를 갈아도 언니보다 더 갈았고 우유를 타먹여도 더 타먹였어. 아이고 사람 참. 내가 몇 번씩 말해. 나는 민수, 현수, 지수한테 충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보통 고모야? 아이고, 여보, 내가 볼 때는 당신 그 입이 문제야, 입이. 뭐? 아, 당신 고생하고 애쓴 거 누가 몰라? 그걸 일일이 다 그냥 당신 입으로 말하고 생색을 내니까 그 공이 다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라고. 아, 그리고 솔직히 당신이 왜 제3자가 아냐? 어? 당신 같으면은 지수 조카를 당신 호적에 올려가지고 부모노릇 할 수 있었겠어? 당신한테는 지수가 큰형님 딸이든 작은형님 딸이든 그냥 마찬가지로 조카일 뿐이지만 큰형님하고 아주머니는 경우가 다르지. 어? 자기 자식으로 호적에 올려가지고 부모노릇 한 거라고. 그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야? 지수는? 아, 제가 가볼게요. 레위는 마음 좀 푼 거냐? 아, 오죽했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니? 이해하고 넘겨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아, 저기, 지수 출근하는 모양이에요? 오가상 히로데스. 元気にしてる? 実は大事な相談があって電話したんだけどさ。 어제 선영 씨랑 얘기 좀 하려고 오라고 했더니 유팀장 피하느라고 안 나왔구나. 장이사 집사람하고 무슨 할 얘기 있었어? 아끼다 히로가 날 찾아왔더라고. 그 친구가 유팀장 말고는 다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의지하거나 뭐 상의할 때가 필요했던 모양이야. 그렇겠지. 한 사장은 유팀장 짝으로 히로 씨를 어떻다고 생각해? 나야 뭐 가타부타할 자격이 있나? 자격이 왜 없어? 어찌되었든 선영 씨도 유팀장 엄마인데 그렇게 되면 한 사장도 몫이 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 히로 씨 책임지고 있는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말이야.